한국이 이겨야 되죠? 네. 그럼 하늘님은 누가, 어떤 당이 유리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유지하죠? 문재인 정부 심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만 해야 된다. 나는 이 룰이 되면 어디가 유리해요? 한국도 유리하죠. 그쪽에서 그런 얘기 하겠죠? 국회가 심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누가 유리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룰이 진짜 사람들한테 강력한 그 선택의 기준으로 가느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거죠. 사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국밥집, 그 경제방송, 이런 막, 그만 좀 처먹으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도, 누구나, 내가 자신있는, 내 장점의 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과 팔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씨름의 룰이 되면 팔씨름을 잘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명박이 이런 광고를 했던 이유, 경제야 이놈아 그만 쳐먹어라 뭐 이런 얘기에 막 아무튼 그 광고를 하면서 그 기준을 전달한 거죠. 야 앵간한 거 못해도 돼. 결국은 경제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 그냥 사람들이 질문이 물음이 경제를 누가 더 잘 이끌 수 있을까? 경제 리더십이 누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끝난 거죠. 이 당시 전동용과 이명박을 선택할 때 경제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이 질문으로 물음이 돼버리면 뭐 보다만 하죠. 다음 대선이나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걸 잘 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유리한 질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 수싸움이 있는 거죠.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여러분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유리한. 뭐 지역의 조그만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리한. 큰 선거든 적은 선거든 물음을 내가 유리한 물음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유권자가 어떤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판단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걸 뭐 정치적으로 보면 뭐 구도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구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구도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그게 룰이다. 어떤 룰을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전달해 줄 것이냐. 어떤 룰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룰, 내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에서 쉽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에 올라와 싸움하는 거예요. 각자의 경기장이 있잖아요. 나와봐, 뭐, 요즘 일본 그래서 일본말 쓰면 안 되죠. 나와봐니 지워주세요. 내 경기장에서 얘기를, 아니, 홈구장이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게 야구를 하, 아니, 유현진이는 저기 뭐 이상한 경기장 가면 매달 지잖아요. 이번에 또 한다며, 거기. 뭐, 무슨, 뭐, 내용인가? 쿠어스필드인가 막 그분이 하면 맨날 지잖아요. 왜냐면 그 뭐 유명한 선수들이 무덤이라고. 거기가 높다면서요. 그 경기장이 되게 높은 데 있대요. 그래서 타자가 치면 이 공기의 저항이 절 덜 받는데요. 그러니까 막 10m, 20m 더 나간대요. 그래서 타자한테는 유리하고 투수한테는 불리하다. 뭐 그런 데다 건가?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 자기의 경기장에서 싸우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분야를 경기장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 그게 꼭 유형의 경기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의 경기장이 있어요, 인식의. 그, 마케팅적으로는 카테고라이징이라고, 카테고라이징. 어떤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 마케팅의 이 체인지 더 룰에서 성공한 사례가 다시다죠, 다시다. 다시다 아세요? 고향에만 다시다. 다시다가 이기고 싶었던 건 누구예요? 다시다의 경쟁은 경쟁상대는 누구예요? 미원. 그렇죠.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잘 아시네. 미원은 이게 고 이병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죠. 고 이병철 회장이 가장 이기고 싶었던 기업이 어디예요? 미원이에요. 미원. 미원을 이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미원이 왜냐면 다 이겼는데 미원만 못 이긴 거예요. 이게 삼성은 1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아 1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갔으면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1등을 못하는 게 유일하게 이 조미료 시장이 1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뭐 미품, 미자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미품, 다 삼성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제일리나이거, 그 당시. 나중에 제일리나이겠죠. 근데 다시다가 나오면서 리선세가 매번 미품 이런 건 빼면 졌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한 거죠. 근데 다시다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다는 뭐예요? 고향에만 다시다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카테고라이징, 루브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승리를, 어떤 것이 다시다를 이기게 만들었을까요? 나름 그동안에 나왔던 선수들과 달리. 자, 루브르의 관점에서 보면 미원과 다시다, 이거 미원을 선택해야 될 룰과 다시다를 선택해야 할 룰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일종의 인공의 마음과 천연의 맛을 바꾼 거잖아요. 미원은 인공적이고 다시다는 천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미원과 미원의 경기장에 올라가서 내가 미원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경기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미원은 거기 인공 경기장에서 놀아. 인공을 무르는 경기장에서 놀아. 우리는 천연의 경기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조미료는 인공 조미료가 있고 천연 조미료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을 할 사람은 미원을, 천연을 할 사람은 다시다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케팅적으로는 뭐 포지셔닝 이론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 카테고라이징과 관련해 요즘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지금도 이런 전략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런 거죠. 김치냉장고, 뭐 스타일러스 이런 게 다 그런 우리의 경기장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필요의 경기장. 뭐 끝내야 된다고 그런 거죠 지금. 아 질문을 아 그래요? 아 또 읽어야 돼요? 아, 네, 잠깐만요. 예, 네, 빨리. 아, 여기 본 많은데 사실. 아 이게 할 일 많은데. 다음에 한번 대야겠다. 진짜 그렇죠. 다음에 한번 대야겠어. 다음에 한번 그 스페셜하게 한번 대라 한번. 왜냐하면 할 일이 되게 이 룰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룰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인사이트, 사람들이 그 룰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랜저 광고예요. 그랜저 광고. 뭐 이 조진웅하고 누구 나오는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그래 이제 기른지 이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좀 불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 불편하냐? 여러분들 예를 들면 형 선배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 복잡한 세상. 네? 오랜만에 나오네. 에이 영화라 진짜 와주네.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그래 이제 그랬죠. 자, 이 첫 번째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지내는 친구 얘기에 띠 그랜저로 답했다 이거예요. 이 1탄 광고가. 응? 자, 친구 있어요? 친구 있죠? 선생님 없어요. 아 그래? 친구 있죠? 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친구가 물어봐요. 잘 지낸다. 그리고 조금 더 친하면 그러잖아요. 뭐, 아 요즘에 뭐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좀 뭔가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내냐니까 띡! 그랜저로 담겼다. 싸가지면 새끼 보면 지원을 해야죠. 이런 거 친구도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진짜로 인간 이해하지. 쓰레기 진짜 쓰레기지. 아니 어떻게 지내냐고 얘기하는데 물질 나 그랜저 그러면 나 그랜저 타고 다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어쩌다고 띠 차가 어쩌다고 난 띠코 타겠다 이 새끼야.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광고를 계속 만들잖아요. 돈을 들여서 기업이 뭔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응? 사람들 마음속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자동차 광고는 어떻게 해요? 막 달리고 뭐 코너링이 좋고 뭐 주행이 어쩌고 뭐 소리가 잘 안 나고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보통의 광고는 우리 차가 어떤 룰을 가지고 얼든하지 우리 차의 룰이 어떻게 해서 이걸 보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 눈에 보이는 기능적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 많다는 거예요. 색다로 정치적으로 뭐예요? 샤이 트럼프 이런 게 사실 그런 거죠. 당당하게 주장하고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찍을 때는 트럼프를 찍는 거예요.
여론조사 이런 데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걸 잘 봐야 된다.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아, 그냥 눈에 보이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뭔가 그 저간에 그러는 그게 이제 마케팅적 용어로는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인사이트. 어떤 인사이트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인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식을 다룬다고 하지. 인식, 퍼셉션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찬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이 책도 꼭 읽어보면 재밌는 책이에요. 이게 손석희 지금 JTBC 사장님께서 놀고 있을 때, 그러니까 MBC를 그만두고 JTBC 가기 전에 사이에 좀 놀았어요. 그때 EBS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죠. 다큐프라이. 그때 나온 게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제목도 킹메이커예요. 지금 EBS 가면 2,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은 사서 보세요. 근데 진짜 꼭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는 꼭 봐야 될 다큐멘터리. 이 내용이 뭐냐면 오바마 캠페인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진짜 이 미국이나 유럽의 책들은 다 물음을 답으로 하는 책이에요. 이게 책 제목에 질문이 있는 게 많잖아요. 잘 보세요. 당장 서점에 가서 보세요. 책 제목 자체가 질문인 게 많아요. 이 책도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몇 가지 질문은 중도란 있는 거냐? 자, 중도란 있어요? 중도적 의견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자, 중도란 있다. 중도적 없다. 한 사람이 뭐 아무 이유 다 몰라요? 여기도 그렇게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게 없다. 다만 10점 척도로 했을 때 평균 5점, 6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적 입장이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 거의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질문이 나와요. 네거티브는 정말로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나와요. 효과가 있다. 네거티브는 효과가 있다. 네거티브는 효과가 없다. 여기는 있다고 나와요. 네거티브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네거티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죠. 네거티브를 얘기한 사람의 그 네거티브 워딩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를 네거티브적으로 규정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철수면 갑철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쓴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 사례가 노무현이고 실패 사례가 안철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장인이 빨치산이라고 빨치산을 통했다고 이인재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뒤지니까 국민경선에서 올라오다가 뒤집혀요. 이인재는 자기가 반드시 될 거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뒤집어서 이긴 거죠. 그래갖고 거의 인천 경선 전에 인천 서울 몇 가지 나오는데 거기 전에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종북 빨갱이라고 장인이 합격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답을 해요? 아, 우리 장인은 빨치산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네가 얘기했던 걸 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 경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제 아내가 뭐 이런 결혼했다,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 근데 이렇게 결혼하는 게 정말 잘못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해달라. 나 그럼 뭐 안 하, 그런 대통령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일종의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잘 대응한 케이스예요. 완전히 일종의 네 장인 빨갱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우리 부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답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 국면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사랑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사랑꾼이 된 거죠. 엄청난 아내를 진짜 와 진짜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여성분들은 눈물을 막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 듬직하잖아요. 지금 보면 다 뭐 내 부인이 있다는 둥 뭐 나는 몰랐다는 둥 그러잖아요. 부동산 나오면 야 우리 내 부인이 한 것 같은데 난 몰라. 아들 문제 나오면 내 부인이 한 거야. 나는 잘못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그럼 이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 이런 게 뭐 문제냐? 나 이런 게 정말로 문제냐? 나 이런 대통령 안 올랐다. 여러분들이 판단이잖아. 그냥 정면으로 봐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완전히 반전되어버렸죠. 완전히 거기서 이제 그 대응하고 끝나버렸어요. 사실 분위기가.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그 실패 사례 중에 하나는, 이거죠. 예. 이게 뭐 문서까지 가져오고서 그러죠. 제가 안 쳤습니까? 안 갇혔습니까? 내가 MB 안 아픕니까? 이러시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토론회에서 하고 그때 한 2, 3일 정도를 거의 실감에 오르셨잖아요. 갇혔수 MB. 에 몰랐어. 사람들이 진짜 잘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몰랐거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또 가장 유치원 문제 유치원 문제 대비했을 때하고 이거 할 때 확 꺾였죠. 공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 하고 나서 또 꺾였고 이거 할 때 또 꺾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킹메이커라는 책에 보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소련이나 일종의 미국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질문을 제가. 네. 시간 좀 있나? 오셨죠? 다음. 아니요,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아, 그래? 그래, 조금 작업을 하면서 써보죠. 뭐 이렇게 많이 길게 쓰셨어요. 아, 읽기 불편하네. 아, 야, 이거 진짜, 요즘 이제 진짜 이런, 맞아요. 이럴 수도 있겠네. 치아 변성기의 주인공이 왜 여자인가? 성적 매력을 어필한 여성을 중심으로. 방세한 여성을,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 편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성의 흡연,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는 게 그 당시에 문제점이었고, 그래서, 한 세 편이 타겟이 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남성 편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상을 받고 강렬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왜 젊은 여성의 그 흡연율이 높아지는 게 문제냐에 대한 인식이 좀 고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흡연율 자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됐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사실 흡연과 관련돼서는 금연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그 아우 뭐 당황스럽네요.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아, 예, 맞아요. 예. 저도 근데 아무튼 그때 2006년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문제로서 이야기됐고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글씨가 잘 제가 본 질문하신 글씨가 잘 제가 잘 못 읽겠어. 두 번째 질문 글씨가 잘 안 보여. 아, 그 처음에 한번 잠깐 좀 변호사를 하려면 사실 2006년에 하셨다고 했길래 이해를 하고 너무 가이드나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의 하는 강의 내용에서 그때 했던 그러니까 이 특별하게 저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되게 좀 안 좋게 받아들여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던 거고요. 강연에서 룰을 바꾼다는 게 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보면 여성의 테이프 나오잖아요. 네, 그거 여성성을 되게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되게 뭐 지금 사회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불매운동에 대해서 아까 그 뭐 한일 전쟁이냐 아니면 뭐 경제도 그래서 그 문재인을 죽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불매운동은 저희 국민들이 스스로 하는 범위는 전국 그런 운동인데 이거를 정치계에서 이용한다는 자체가 그 저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거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치계에서 이런 불미운동을 가지고 말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 국가적으로도 정부와 정부대에서도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나가고, 정치는 정치인대로 나오고, 국민들은 국민대로 따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뭐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혀. 이렇게 갔을 때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아니고 지금의 국면이 가게 되면 그런 구도나 그런 인식으로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뒷단에서의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SNS 안에서 실제 이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안 찍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사고 안 가고 안 찍자 여기까지 나오는 거냐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제가 이제 그걸 막 부추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인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네. 아,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수십만 명이 우리를 보여서 유명을 지쳤는데 놀랍게도 제 눈앞에 인플루언서 놀랍진 않아요 그냥 뭐.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 연합사령관 인플루언서 대장님, 제가 읽기 좀 낯뜨겁네요, 이런 거니. 네, 영광입니다, 뭐. 제 생각엔 더민주의 100만 인플루언서 양성. 네. 어떻게 디지털 연사를 바꿔줄지 궁금합니다. 오승진님? 오승진님 누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저는 뭐, 정치적 이유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옛날부터 이제 이런 온라인 안에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과거에 웹을 기반으로 했던 시대에 일종의 논객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자보나 뭐 이런데 서프라이즈 뭐 기억나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했죠. 근데 아고라 뭐 이런 것들,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SNS가 생기면서 SNS 안에 파워 유저들이 생겼죠. 뭐 파워 트위테리안이라고 해서 북집시면서 했던 사람들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이제 사실 큰 덕을 봤죠. 2011년 선거는 사실 아마 처음으로 SNS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승리하는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는 결국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SNS 안에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파워 유저들 뭐 이런 분들이 결국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그 범위와 상관없이 각자의 얘기를 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청년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음에는 사실 이런 캠프를 한번 열어도 돼요. 그래서 정말로 다 각자가 캠프를 하나씩 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온라인 안에서 특히 유튜브 이런 인플루언서 안에서 이 보수가 굉장히 우세 현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보의 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예. 오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되죠? 예. 아니, 뭐, 여기 오시면 약간 무슨 네. 민주당에서 성평등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은주입니다. 박은주님? 예, 예. 저는 이 과정에서 마주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지만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필요로 한 여성들, 민주당은 혹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성차별을 두는 남성들. 의견이신 거죠? 그 다음 장에. 아, 다음 장에? 네. 민주당에서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마주하는 똑같은데? 이 두 집단이 크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한 집단만 공약을 해야만 성공하는 즉 양자 특혜의 문재인처럼 보입니다. 나의 신념과 맞는 사람과 나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이 두 가지에서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과 사고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사실 지금 땀이 좀 나네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제 젊은 분야도 아니고 사실 젊은 분야는 아닌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일종의 조금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크게 저는 무리는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20대나 30대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서 왜 이런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약간 그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간 사람과 회사를 들어가지 않은 상황도 다르긴 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 간에 상당한 차별이 있는데 실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별로 오히려 남자가 좀 억울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보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살아온 어떤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만 해도 조금 이제 뭔가 그 차별받았던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평등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20대나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수용을 잘 못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느냐. 그럼 보면 20대 보수의 특히 유튜버들을 보면 아 심각하더라고요. 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가끔 들어보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자기 버리를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 페미에 대한 확실한 좀 반대. 네. 이런 진짜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와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얼토당토 없는 반대. 제가 깜짝 놀랐던 거 하나를 들었는데 KT 무슨 아현동 사고나 저기 일산에 그 연료병합 그 수도관 터진 거 이거를 간첩들이 소행인데 왜 대응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 간첩과 관련된 이 기능이 느슨해져서 이런 사고가 생긴다. 와, 아니 이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아무튼 조금 이 두 가지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 특히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답을 뭘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기가 쉽진 않다. 그리고 워낙 좀 이렇게 이 골이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제 틈새를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준석이나 하태경 이런 사람들 이제 쭉 비집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약간 그 틈새를. 그래서 실제로 20대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좀 이게 지지율이 좀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아무튼 야당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메시지가 조심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설화가 좀 있었죠 우리가 우리 당에서 원인이 명확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원인과 인과론으로 찾으려고 하는 데서의 또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뭐,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겠지만 제 번역스러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미래에 관심 있는 청년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민감한 사회 이슈, 개인적 성향 등을 다양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우 참 이게 폭넓은 질문이시네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참 정치적 올바름은 딱 지금 얘기했던 그 고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미국의 그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얘기도 있죠.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political collectivism, 정치적 올바름에서 찾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다. 이 문제는.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명확하게 자기의 말과 글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런 미디어를 하거나 하실 때 정말로 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해야지 언론이 얘기하는 주장을 따라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가장
제가 이제 상지대 교양 교수도 있는데 늘 얘기하는 게 말과 글로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정치를 하든 뭐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스펙은 뭐냐? 자기 가치관이다. 뭐 스펙이 영어를 잘하고 어떤 뭐 일을 잘하고 이게보다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과 글을 세상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글이 어느 정도 세상에 부합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꼭 자기 채널을 가지면 좋겠다. 그게 페이스북이든 그게 블로그든 그게 유튜브든 자기가 자신 있는 걸로 꼭,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은 자기의 말과 글로 하는 거다 라는 뭐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참 좋은데. 디지털 혁신에서 미안하면 무엇인가요? 박선미님? 네. 일단은 섞어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좀 섞어서 보는 고민들이 필요해요. 좀 더 이렇게 그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섞어서 보는 고민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회 현상을 항상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50년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착륙한 지가 이제 50년 정도 돼갖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야기가 있고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달에 가기 전에 인공위성 이런 그 유인 항공기를 그 우주선을 보낸 나라는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금을 받아서 미국이 이제 달 정보 프로젝트에서 한 11번 엄청 많이 죽었죠. 엄청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이 터지고 막 많이 죽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아폴로 11호가 이제 69년 7월 20일 거기 그때 달에 이제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질문,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진공 상태에서도 써지는 볼펜이 있느냐, 진공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필기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질문은 진공의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이 있느냐였고, 소련의 질문은 진공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필기구가 있느냐, 이거였어요. 누가 먼저 찾았겠어요? 소련이 먼저 찾았죠. 연필을 찾았다, 연필. 제 요는 질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대할 때 질문을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쪽으로 이 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술로 어떻게 산업을 융성하고 어떻게 성장을 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룹과, 아, 이 기술은 어떤 문제, 우리가 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완전 다른,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 역시는 이 후자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거 박근혜 정부가 나왔던 그 보고서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훌륭한 보고서 중에 하나,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나온 이광영 교수팀이 만들었던 보고서인데, 기술과 사회 문제를 이렇게 연관시켜주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기술이 어떤 사회 문제에 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이 보고서가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우리 뭐야 박선미 씨한테 한번 보내드릴게요. PDF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정말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닥쳐야 될 우리 사회 문제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오게 될 기술은 어떤 것이고, 그럼 이 기술과 사회 문제 사이에서는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한 100페이지짜리 PDF 보고서인데 저는 되게 지금도 상당히 그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결국 그 사람은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근데 어떤 말을 썼건 결국 그런 고민은 필요하다. 기술의 변화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연결고리에서 하는 그 링크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도 디지털 보좌관, 제가 이제 서울시
최초의 디지털 보좌관이자 마지막 디지털 보좌관이죠. 저 이후로 디지털 보좌관이 없어졌어요.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정부에도 그게 있어야 된다. 정부의 디지털 자문. 이게 실제로 이런 기술과 사회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게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부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성장과 산업으로만 보는 뭐 그런 관점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사회 문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좀 보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셨나요? 아, 오셨어? 어, 그럼 또 더 해도 돼요? 좀 쉬어야 되는 거죠? 에, 다행스럽게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아무튼, 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뿌듯한 게, 질문의 난이도나, 질문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이 느껴지고, 열심히 들으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 또 뭐가 있어요?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구매인데요. 내년 총선 출마는 지난번에 금천에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총선 출마 계획과 네. 현재 네. 지역위원장을 네? 지역위원장 네, 네, 네.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지 네.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이 자리에서 한번 뭐 선거운동은 아닌데 저는 열심히 인플루언서 협회 한번 잘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인천 인플루언서 산업협회에서 사람을 좀 뽑아요. 사무국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네, 저한테 네, 슬쩍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정치는 저는 해보니 뭐 유시민 장관도 엊그제 정치를 해보니 내 욕망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되는 내가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더라 라는 뭐 얘기를 했듯이 저도 당분간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이런 산업을 만들어가는 이거에 조금 더 매진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정치에 기여하는 것이고 민주당, 뭐 문재인 정부 성공 뭐 이거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떤 당분간은 조금 잊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연의 마지막 그리고 제 명함의 뒷면에 항상 있는 말이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는데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오늘 얘기 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완성된 결과로 사과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씨앗을 뿌린 거고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서 더 많은 사과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결론을 만들었고 그 이어서 여러분의 결론을 또 만들어가면 된다. 나도 앞으로 더 좋은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